멋지게 찬양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친구와 가위바위보 하며 신나게 찬양할 건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위바위보. 와, 이긴 사람. 예! 진 사람은? 똑같이 하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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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옳지. 우리 친구들 음악에 맞춰서 더욱 신나게 찬양 드려요. 박수. 어디로? 자, 더욱더 신나게 부부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임을 다한 사랑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고 그 주인공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누굴까요? 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총을 들고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맞아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군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에요. 어? 친구들,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어딘가에서 군인 아저씨가 우리 예배당으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군인 아저씨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군인 아저씨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의 책임은 뭐세요? 군인의 생명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책임과 의무이기에 이 한복순 바라쳐 죽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충성!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책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군인 아저씨, 그러면은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군인 아저씨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시는데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세요? 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 한 목숨 다 바쳐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고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와, 우리 군인 아저씨에게 박수 주도록 하세요. 네, 우리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충성! 네, 충성! 와. 여러분, 방금 군인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 아저씨의 책임이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군인 아저씨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잠시만요. 오늘 말씀에도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요셉. 맞아요. 요셉은요, 누구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라는 여인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어떤 문화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가 어느 날 마리아의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려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나들이 갈 때 뭘 챙겨요? 돗자리 챙기고 또 맛있는 음식 챙기죠. 바구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고 담아서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는데 마리아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던 그때
마리아의 친구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 보니까 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어? 마리아 음식 먹는 걸 보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는 거였어요. 친구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 마리아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나 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마리아 요새 많이 먹는 것 같던데 배가 나온 것 같은데 아, 똥배인가? 세 번째 친구가 마리아를 잘 살펴보다가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 어떡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같아. 어머, 마리아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어머나, 마리아가 죄를 지었나 봐.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요, 드디어 요셉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거라고? 이를 어쩌지? 아이고. 여러분, 요셉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마리아같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을 집에서 끌어내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져 그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섭죠? 돌에 맞아서 어머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무서운 법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법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잘못, 임신을 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법에는요, 이 법의 결과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 여자를 마을 가운데에 데리고 와서 돌을 던져서 정말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없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요셉은 첫 번째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죄와 잘못을 알려서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손 내려보세요. 맞아요. 정답은요, 2번이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정말 정말 사랑해서 정말 정말 마리아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마리아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요셉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마리아를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마리아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말 거야. 마리아가 죽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마리아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마리아를 지킬 수 있고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는 죄를 지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것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 급하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요셉. 마리아는 절대로 죄를 지은 게 아니란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셔. 여러분, 마리아 임신했던 것이 죄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정말 기쁜 요셉은 정말요 천사님? 정말 마리아가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지금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갈게요 하면서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는 책임을 계속하기로 했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또 선생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12월 한 달은요,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대림절. 맞아요. 12월 한 달은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주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절기랍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이게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전도사님, 저에게는 이런 슬픈 마음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에게는요,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고요. 저에게는요, 몸이 아픈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이 꼭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의 외롭고 슬프고 힘든 마음,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세상에 많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꼭 12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여러분들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할 친구들만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 나의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또 나의 가족이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 그 약속을 믿을게요. 예수님,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큐티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